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충성했던 주인 보디발에게 버림받았을 때에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가슴이 처절하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요셉을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요셉이 자기를 겁간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보디발은 아내의 거짓말을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의 말은 듣지 않고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만 들은 거죠. 이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된 연기 그리고 주인 보디발의 투옥시키는 조처를 당하면서 너무너무 억울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 말씀 보니까 보디발이 아내의 거짓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말씀하고 있죠. 또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훗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40장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도 내가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충성했던 주인 보디발에게 버림받았을 때에 너무너무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가슴이 처절하게 아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시편 말씀 보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말씀 보세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래도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요셉을 통해서 전체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당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요셉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도록 조처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창세기 39장
23절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사에 형통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전체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은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말씀 보세요.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에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전적인 신뢰를 요셉에게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남으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는데 감옥에서도 극진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40장 3절입니다.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여기 요셉에 갇힌 곳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장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온 거죠.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계기가 된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예상치도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억울한 일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조차도 요셉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하며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